오늘 강연과 토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화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연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면가왕에서 9번 연속으로 가왕을 차지하신 국화센의 하연우님이십니다. 예,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구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어떤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궁금증이나 그런 관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저희 집안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씩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세상에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제가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에 사실 어떤 죄의식 같은 걸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아까 그 이강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뭐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늘어가는 인구의 수라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풍요롭게 우리는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 이런 그런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단절하고 그걸 뭐 포기하는 방법 말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지금 지구 안에서 우리가 과학으로서 그거를 뭔가 지혜 있게 슬기롭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시대 정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비너스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석유나 이런 에너지로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연의 어떤 뭐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람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진기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로서도 충분히 전 세계인들이 많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소모되지 않는 영원한 에너지가 그렇게 있고 충분히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거기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현실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 처음에 가왕이 되실 때 제가 직접 그 저 TV 생방송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저 국화스텐의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시죠. 우리 동네 음악대장은 자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 이렇게 샤우팅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 즐겁게 기쁘게 하는데 지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10의 31승 줄이나 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기껏 하는 짓이 뭐 심심하니까 한번 화산 터뜨리고 뭐 지진 만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어차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면 화석연료 덜 쓰고 원자력발전소 지금 골치 아픈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참 뭐 모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 아시는데요.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일부 나라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 같으면 거의 재생에너지로 수력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의 거의 90% 이상을 조달을 해요. 프랑스는 뭐 원전을 많이 하고 독일은 아예 그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굉장히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지구 내부 열 에너지 말씀드렸으니까 아이슬란드 같으면
지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에너지 뭐 2차 에너지 복잡한 얘기인데 1차 에너지의 한 68% 70%를 조달을 해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지금 이 원전으로 갈 이제 원자료 관련이 원전 문제가 있고 또 화석 에너지로 관련이 미세먼지에다가 온실가스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약속을 하기를 2030년까지 예상되는 발생량의 37%를 감축을 해야 돼요. 발생량을.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력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마테오른 사진을 그것 때문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지금 충청남도의 그 원전을 많이 못 지으니까 에너지는 우리 국민들이 또 원전 막 걱정은 하면서도 에너지는 또 많이 쓰잖아요. 안 아끼고.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화력발전소 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 나는데 그 충청남도에 공장 많이 세운 게 뭐 다른 지방 사람들도 다 관련이 있고 거기서만 미세먼지를 또 서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절감하고 내핍하고 이런 쪽으로 다 같이 가자 함께 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되셨는지요? 예, 조금 절망적이긴 하지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누군가 그런 좋은 에너지를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계속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예, 어느 정도 해소도 된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예, 조금씩 아끼고 예, 절제해 나가야 절제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교훈은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질문을 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좀 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9번의 강의를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객석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질문해 주세요. 저쪽 뒤에.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에 이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특징적 사건이 굉장히 닭을 많이 키운다. 그래서 이제 치킨을 많이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카오스의 이제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하나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공포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한 두려움과 일종의 어떤 반성 등 아까 이제 하현우 씨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죄의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었는데 반면 다시 좀 들었던 생각과 교수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요. 그 숲에서 벌들이 이유 없이 이제 죽어서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과학자들이 냈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근 마을에서 사용했던 휴대폰의 어떤 전파가 벌들을 교란시켰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과연 그럴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오스의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 노력하자 조금 더 나은 것들을 향해 가자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연 인간이 중심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얼마만큼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탁 뛰면 지구가 뭐 들썩들썩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처럼 정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미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저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적 사고의 전제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어쩌면 그냥 스쳐가고 있는, 그냥 자연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저는 예, 짧게 이제 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이지 않은 생각을 좀 하게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일단 좀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예. 예, 제가 할까요? 제가 마치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과학이 거의 유일한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과학자와 변호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답하는 원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나 과학자나 둘 다 합리적인 사고와 로직을 바탕으로 남을 설득해가고 자기 의견을 펴갑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도 많이 읽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판사는 다르겠지만 변호사는 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내면,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든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죄인이네, 이럴 수 없습니다. 나의 클라이언트는 이노센트다, 길티다, 딱 절대라고 합니다. 답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나온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에서 가장 개연한 걸 찾고, 또 개연한 걸 찾기 때문에, 아까 뭐 나비가 어떻게 했다 그러셨죠? 만약에 거기에 다른 증거가 있고 하면 그 나비가 전파해서 죽었다는 과학자들이 1초도 걸리지 않고 답을 바꿀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그런, 인간이 정말 미련하게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거 했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자멸했겠죠. 인간은 그래도 이런 그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대해서는 과학자 변호사의 차이가 뭔가, 수입 이외에 과학자는 답에는 관심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 그 과학적인 자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학자는 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추가로 말씀은, 부모하고 대화, 청소년들이 대화해 보면 엄마의 답은 나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결론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 제가 최재진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마음을 비우자고 해놓고 너부터 비워, 비우는 순간 내 생각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 데이터, 근거, 우리가 아까 뭐 지구과학이 한다 그러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직 관측이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진 자료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답이고 그 답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객석에서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파주에 있는 한민고 학생들이 원격 강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민고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들리는데요. 네, 강연, 네,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죠? 네. 네, 야, 이제 잘 들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 네. 네, 누구실까요? 저는 한민고등학교 1학년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앞서 한 질문처럼 심오한 질문은 아닌데요. 그 아까 그 지구 최고의 지진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연구가 그 지진의 경보를 그 빨리 알아내서 6, 7초 정도라도 빨리 그 경보를 발표해서 인명 피해를 줄이신다 했는데 그 6, 7초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6, 7초 줄인다는 그 행동만으로도 얼마 정도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정말 강연을 열심히 패널 토익까지 열심히 들은 학생이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진학자는 아닌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또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날 거다,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게 항상 이제 인지가 돼 있고 사람들이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 시스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경보를 10초 뒤에 하느냐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사이렌 웽 울리면 일단 자기 기본적으로 몸 보호하고 어디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5초냐 6초냐가 정말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있어서 그게 뭐 10분 1시간이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좋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실질적으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오는 모양들을 보고 빨리 이제 경보를 한다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한빈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학년 정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살짝 흘러드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면 이제 생명과학들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는 기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치 인간은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배우다 보면 마치 인간은 유기물로 이루어진 고도의 설계가 된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창조된 듯한 이런 그런 기작들에 대해서 배우게 생체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흘러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가이아 이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건데 이렇게 저희 인간은 이렇게 사고에 대한 진화를 가졌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고등 문명을 완성시켰잖아요. 근데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그다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사고를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가이아 이론을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인 것처럼 마치 저희가 이렇게 여러 지진이나 화산 그리고 이렇게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굳이 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마치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네 예, 그 생물과 무생물, 그러니까 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그 물리화학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그 제일 낮은 에너지로 제일 낮은 곳으로 흘립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제 몸은 시간의 문제이지 그 열역학 제2법칙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분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의 정의가 생명은 유일하게 마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teleological principle이라 그러는데 생명은 내려가는 것만 낮은 대로 가지만 않고 마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가만히 놔두면 저 언덕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엔진을 갖고 연료를 써서 올라가면 마치 생명처럼 그 높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구가 아까도 그
전자가 움직이고 마치 해서 오늘 얻는 고등 문명이라는 어떤 목적으로 온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넓게 해석해서 지구도 뭐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생물학처럼 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사고 생각 보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고 우리가 가이아나 이런 이론은 마치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원격 강연으로 함께해 주신 한민고 학생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강연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감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지구 강연 시리즈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가 만들어진 카오스 재단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구를 이해함으로써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어차피 지구 내부는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은 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대륙 이동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구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거의 정기적으로 아니면 뭐 일어날 시점에 일어나는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그거고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빨리 그걸 감지를 해서 우리 안전을 이제 확보하느냐 그런 문제고요. 또 나머지는 우리가 저지르는 문제는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이렇게 이 지구 진화하는 과정 지금보다 훨씬 15도 온도가 높았을 때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긴 시간 프레임이고 지금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절제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미있는 강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강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두 분의 강연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연구할 것, 핫토픽들, 그리고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주제들을 다뤄주셨는데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사실 강의 내용에서 하고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진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보면 진짜 우연에 정말 낮은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분이 뭐 너무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마 여기까지 와서 확 가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그런 우주는 살 필요도 없겠죠. 네? 정말 우리가 지구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축복이 아니 어떤 아주 너무나 우연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떻게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카오스 재단에서 두 가지 전달 사항을 요청해 주셔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장으로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카오스 재단에서 과학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북파크를 오픈하였습니다. 과학을 보다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고 하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북파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10월 7일에 금요일인데요. 저녁 7시 이 자리에서 렉처 드라마가 열릴 예정입니다. 뇌의 착각과 사랑에 관한 강연과 연극을 준비했으니까요. 카오스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구 속 여행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해저 이말리 등을 쓴 SF 작가 쥘 베른의 작품인데요. 이 책은 아직 지구 내부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19세기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낸 지구 내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읽어보면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지구 내부로의 탐험을 떠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계신 심상원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 강연을 위해 한국에 오시고요. 패널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김은정 박사님 그리고 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의 소병달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본격적인 지구 내부로의 탐험을 떠나는 다음 시간에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